김정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여기 부평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왔거든요. 아 부평 여행을 좀 하고 싶은데 저 혼자는 여기가 거기 같고 저기가 저기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데이트를 해주신 우리 가수분이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 보기로 했는데 뭐야 나? 어 박수정 씨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야나 부르는 가수 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형이 이렇게 여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수정 씨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곳을 사셨어요. 전 제2의 고향이죠. 제2의 고향. 84년도부터 네. 부평에 살았어요. 왜냐면 또 4년은 인천에 살았어요. 성진동에. 근데 뭐 이 동네는 거의 다 꿰고 있죠. 그냥 뭐 고향이시니까. 그럼요. 여기 네. 제가 있었을 때 이런 상가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요. 와 그럼 지금 너무너무 좋아진 거네요? 너무 좋아졌죠. 네. 여기 지하 상가만 해도 이렇게 통로가 4개, 5개 있고 주말에 가면 주통로로 제가 한 1km 정도. 자 오늘 박수정 씨와 함께하는 부평 여행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진짜요. 옛날 부평 80년대 초반에 정말 저기 사람 다 긁어버렸어요. 처음 봤어요? 저는 저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정말 지금 다 깔끔하잖아요. 네. 그때는 이렇게 건물들도 이게 뭐라 그래? 남루하다 해야 되나? 네. 80년대니까. 그랬고 지금 옆에 보면 이 여기가 문화의 거리로 이제 바뀌었는데 근데 당시에는 이게 중앙에 네. 이 나무들도 없었고요. 가로등도 없고 포장마차? 포장마차? 여기가 다 포장마차였죠? 다! 와! 저게 옛날 80년대 이렇게 바뀌게 됐네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 이렇게는 모르지만 한 1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뀐 거 10은 좀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너무 이제 좋아졌어요. 이 건물들은 이제 오래됐지만 여기가 이렇게 깔끔해. 아까 조금 내려가시면 무대가 있어요. 공연장, 공연 무대도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서 너무 좋아요. 그럼요. 가장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이 이 지하상가 엄청 많지만 한 20년? 20년? 네. 네. 그리고 지금 부평역 청사가 네. 30년 전에는 아주 귀엽고 조그만. 근데 지금 이제 뭐 영화관도 생기고 마트도 생기고 엄청 크잖아요. 웅장하죠? 그때는 정말 귀여운 역이었어요. 80년대에는. 근데 그때는 여기 지하상가가 없었어요. 근데 이 통로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 통로도 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엄청나요. 한 1km 돼요. 그리고 이제 저 끝에 내려가면 이제 30년 이전. 약한 40년 된 곳이 이제 구지하 상가. 40년? 그럼요. 내가 이제 여기 84년에 부평역에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상가. 아 그럼 그쪽은 제일 오래된 곳이고 여기는 제일 신식. 아 그렇군요. 네. 보면은 신세돌이 많잖아요. 예쁜 것도 많고. 너무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다는 거. 착한 가격. 네. 당신은 내게 하늘이에요. 나의 생명이에요. 꽃도 파도 한길이 같네요. 내 사랑 당신 뿐이죠. 옷은 하나도 안 샀네. 떠나버린 그 사람아. 혹시 부평에 시장에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언니도 얼굴, 친해서 얼굴도 자주 보고 옷도 이쁜 거 많아서 자주 와요. 아, 네. 네, 여기 부평 지하상가에 놀러 오세요.
다니는 단골집. 아, 그래요? 너무 예쁘게 낫고 한번 가요. 진짜요? 가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많아서 어떤 것들. 와, 여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옷이 너무너무 예쁜 옷이 많은데 역시 사장님의 미모도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아유, 주로 예쁘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옷들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요. 댄스복. 네. 스포츠 댄스복, 라인 댄스복, 뭐 또 벨리복, 무대복 다 있어요. 각각이 다 있어요. 어쩐지 색깔이 화려해요. 근데 뭐 예쁜 손님들이 참 많고요. 정말 여기 와서 옷을 예쁘게 입고 가실 때 네.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저는 딱 들어와서 궁금했던 게요. 딱 가격표가 막 붙어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실화냐? 가격이. 아니 사장님 저렴하게 드려요.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아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또 시대도 그렇고요. 너무 인터넷이고 뭐 다 많이 알려져요. 아, 네, 저희들이 그걸 또 감안해서 더 네. 저렴하게 드리고요. 더 저렴하게. 옷도 수선도 해드리고 네.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수선까지 네. 그냥 맞춰가지고. 우리 수정 씨야 뭐 늘 오시니까 의상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입으면 좀 예뻐 볼까요? 한번 뭐든 다 예뻐요. 왜냐면 몸매가 끈끈해져요. 예. 사장님 보는 눈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 한번 추천을 좀 다 입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한번 골라봐도 돼요? 사장님께서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무대 의상에 한번 네.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수니까 아무거나 추천 받으면 안 돼. 댄스복 받으면 되고 가수니까 무대 의상 추천 받아요. 저 골라주세요, 사장님. 네, 도전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울던 거리 이 거리 흘러가는 이 거리에 죽도록 깊은 정을 깨어내던지도 떠나버린 그 사람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사랑했어 우리 김수만 씨 온다세요? 무대 의상이 맞네요 좋아요. 자주 보셨어요? 예쁘죠? 색깔도 좋고. 제가 봐줄게. 너무 예쁩니다. 역시 정말 가수분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꼭 가야 되겠네. 이게 이제 전통시장. 이게 이제 전통시장. 예전부터 네, 그대로 있던 전통시장. 네, 현장 스케치 오늘은요. 분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오신 박수정 씨 덕분에 아주 즐거운 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북경에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어땠어요? 저는요, 네. 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북경이라고 했는데 네. 정말 미래와 또 현 세대 그리고 과거까지 한 곳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네. 다음에 북경에 놀러 오세요. 오늘 북경에서 교정하시고 함께 해서 저도 북경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자, 지금까지 현장 스케치 오늘 네. 북경에서 함께했습니다. 저는 길정화였고요.